야미 일상 노트 장돌 선생은 오늘 이수역 총신대 입구에 있는 남성 사계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매워 보이네. 이렇게 많이는 안 매워요. 이렇게 많이는 안 매워. 아, 우리가 있었던 거 누가 있었나? 보통들 남성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과거 명칭이고 지금은 남성사계시장입니다. 예, 계산해 드릴게요. 어느 분이죠? 여러분의 국권과 신세계 만원세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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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진짜 콘서트 나오셔야 되는데. 오케이. 하여튼 거기가 단골 손님이시고 알아서 찾아서 오세요. 이곳 시장이 남성 시장으로 알려진 것은 60년대 남성동 거주민의 증가로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고요. 이때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좌판을 깔고 장사를 시작한 이주민이 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명칭이 남성 사계 시장으로 불리고 있죠. 주변에 그 대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진 것 같고요. 사람들도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떡갈비, 뭐 콩국수, 족발, 반찬 가게 없는 게 없습니다. 사전에 남기적인 전시되고 이건